너무 떨리네. 와, 이거 좋다. 뭐야? 손도 들어가. 야, 야, 좋다. 치킨, 예, 좋죠. 놀러 와서 그런 장소 분위기 음식 완벽하죠. 그럼 이거 일단. 아 진짜요? 어, 그럼 제가 먼저 말. 맛있겠다. 이게 좀 따뜻해가지고. 치킨을 주셨네 또. 아 치킨 좋지. 뭘 또 치맥 너무 좋죠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 이거 잘 나오네. 야. 오 잘 이쁘게 뿌리네. 그러게요. 치킨 진짜 맛나요. 응. 신기하다. 가루를 그걸 뿌린 것 같아. 시식 맛있지. 일단 맛있게 먹고. 일단 예 먹고 얘기해야죠. 맛있다. 맛있다. 결혼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생각해볼 기회 자체가 좀 많이 없었겠네요, 그쵸? 그렇죠? 아 그래 신혼부부면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다. 결혼을 하면은 여자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,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일을 제 어머니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. 어머니도 전업주부를 하시다가 이제 잠깐 나와 계시는데 오히려 나와 계신 게 조금 만족감이 더 높다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. 근데 일을 한다고 너무 집안일이나 가사나 이런 거는 좀 못해. 같이 하면 되지. 그럼 제가 하면 되죠. 아니 뭘 그거는 너무 간단한 얘기라서. 저도 되게 아프시면서 이제 주말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했어요. 진짜? 그거를 거의 8년 가까이 했어요. 엄청 오래 투병을 하셨구나. 네. 그럼 하면서 막 밥도 해드리고 이제 8년 정도 이상 그렇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 뭐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저게 근데 저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저럴 것 같다니까. 그럴 것 같아, 맞아. 저는 조금 더 드릴까요? 야, 저것도 봤어. 맨날 너무 잘 흘리고 먹고. 아니, 그런 것도 귀여워요. 그런 것도 캐치. 감사합니다. 아유, 참 뭘 해도 친절하고 착하고. 결혼을 하면 그럼 좋은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좋은 부분? 네. 어쨌든 나의 보호자가 생기는 거잖아요. 보호자, 동반자. 서로의 보호자. 아까 정승님도 얘기했지만 내시경 이야기를 하면서 보호자가 있어야지 할 수 있다. 그런 것도 있어요. 저도 아직 내시경을 안 해봤거든요. 아 무서워서. 이게 웃긴 일인데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? 무서워서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해봐야 되는데 정작 나도 무서워. 나는 솔로 떠나더라도 언제 그런 일 있으면 한번 연락 주시면 아, 선택이 안 돼도 내시경은 네. 받을 수 있다. 네, 너무 감사하죠. 그러니까 여지죠 여지. 말 좀 잘했나요? 좀 칭찬 좀 아, 네 알겠어요. 야 영훈 씨 잔잔하게 들어오네. 칭찬 좀 해주시면 안 돼? 아유 잘했어요. 아이 너무 미안하다. 사실 아 이거 아까 물어봤나? 어떤 거요? 그냥 조금 궁금했던 게 경수님이 어떻게 보면 확답을 주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요. 뭐 그러면? 영호님이 또 다른 분을 알아볼 의향이 있으신지. 아, 또 중요한 토크가 지금 나오네요. 저는 이번 솔로 나는 솔로 할 때 끝날 때까지는 현숙님 진짜?으로 갈 것 같아. 끝날 때까지는 현숙님 아주 좋은 타이밍 진짜?으로 갈 것 같아. 아, 갈 거예요.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 알아보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 안 알아볼 거예요. 이번에 선택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최종 선택이라고 봐요. 아 진짜? 아 벌써? 안돼 아, 뭐 최종 선택까지는 아닌데 뭐 느낌 오면 가야지. 이번에 선택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최종 선택이라고 봐요. 아 진짜? 아 그렇구나. 어떻게 좀 현숙님은 조금 다른 분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이 더 네 그렇지 이제 역질문 들어가야죠.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섯 명을 다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게 이곳에 이제 철을 학 철칙 그렇죠 솔로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있죠. 다녀오십시오. 다녀오시고 그때만 아... 저를 선택을 아... 주신다면 아 이렇게 아 어떡하지?
그게 결정이 될 때 저에 대해서 조금 믿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도 다 이게 보고 나니까 그래도 명호 씨가 맞더라. 좀 약간 조곤조곤하게 뻔뻔하게 얘기 잘한다.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제가 첫인상 선택 때 현수님을 고르진 않았었잖아요. 맞아요. 그런 부분 조금 손을 잡았고. 손이야? 손 잡아? 조금 손을 그러니까 잡았고. 손이 너무 잡고 손이야? 싶은 거야 지금. 제 손이야? 현수 씨도 받아주고. 제 손아. 부끄럽지. 괜찮네요. 와 정말 느끼잖아요. 근데 이게 아, 이거 너무 느끼잖아. 아, 이거는 이제 본인이 약간 와이퍼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아니, 너무 한번 느끼는 한번 거 아니야? 이렇게, 네. 이렇게. 이렇게. 네. 이렇게 잡으면 네. 이렇게 할 수 있잖아. 괜찮네요. 현수님 손이 근데 진짜 따뜻하시네. 야, 근데 영훈 씨가 지금 세기를 박으려고. 따뜻하네. 아, 칭찬 폭격기도. 손 칭찬 폭격기로는 웬만해서 다들 밀리지 않는 상황인데. 오늘따라 조금 술을 마셔서 그런가 봐요. 솔직히 처음에 그 첫인상 선택 때는 좀 제작진분들이 이런 거 해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된 거잖아요. 영수님 처음으로 여자 손 잡아봅니다. 근데 이번에 잡았을 땐 제 의지로 하게 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아, 의미도 있고 설렌 느낌은 네. 확실히 이번에도 있었는데 설렘 마음을 제가 가지고 나서 먼저 말을 한 거잖아요. 거기서 확 끌리더라고요. 아, 좋지. 여기서 좀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저도 현수님하고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게 돼서 인연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. 저도 이제 이게 이상적인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한번 손을 이제 잡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네 이상적인 마음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분명히 되게 좋고 이런데 이상적 마음이 생길 수 있나? 이게 있는 건가? 그거를 와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. 호감이 드는데 그게 이제 이성하고 같이 덮어씌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다. 이게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안 뻘쭘하게 계속 말 거네. 그래서 조금 계속 칭찬하고 저도 제 진심 조금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. 오, 알겠습니다. 잘 전달한 것 같아요. 잘 됐어, 잘 됐어. 이 다음은 뻘쭘하죠. 이 정적 어떻게 할 건지 한 잔 해야지 한 잔 해요. 그런 것도 있잖아요. 그 신혼이라고 하면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나서부터가 신혼인 거잖아요. 그것도 요즘에 결혼 서약만 둘이서 많이 하는 거 아시죠? 그런 것처럼 이제 서로 이제 믿음을 갖고 지고 살 거냐 이런 거 하는 거 이제 진심으로 이제 좋아하냐 이런 것도 물어보잖아요. 그런 거부터가 신혼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방금 해봤어요. 아 진짜요? 아 그렇구나. 이제 신혼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어도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래도 현숙님 마음에 들게 된다면 그때부터가 좀 이번 신혼 생활 이제 해본다고 했던 게 그때쯤 완성이 되는 거지 않을까. 저는 일단 전달을 일단 드렸고 네, 저는 네, 충분히 이해했습니다. 현석 씨 마음 뭐 충분히 이해한다. 어쨌든 하루 안에 이게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부담은 되는 것 같기는 해요. 나에 비해서 좀 속도가 좀 빠르셔서 이거를 조금 더 알아보고 싶기는 한데 이 부분이 또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형우님께 직진을 하는 것이 맞을까
아니면 조금 더 알아보고 싶었던 사람과 대화를 해보는 게 맞을까? 두 가지가 고민이네요. 어쨌건 조금 더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영호한테 마음 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네. 네. 영호는 어쨌건 확실하게 자기 마음 표현했으니까 그걸로도 너무 저는 영호를 너무 칭찬하고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. 참 이게 서툼 속에 어떤 그런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네.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잘 전달했어요. 예. 네. 네. ENA 오리지널